아, SBS EJ에게 정치쇼 중에 가장 뜨거운 가장 후끈한 그런 코너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여의도 UFC 코너. 아, 국회 상황은 화기애애하지 못합니다.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사진만 보신 분들은 무슨 테러가 났나, 왜 저렇게 다들 난리지? 30몇 년 만에 국회의장 경호권이 33년 네, 경호권이 발동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만감이 교차됐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국회 활동을 하는 17대 국회니까 제법 네. 됐죠. 그때도 이제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등등 개혁입법을 낼 때 아주 몸싸움이 격렬하고 이랬을 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국회가 되자라고 해서 국회개혁 초선연대를 만들고 지금 이제 심상정 의원님 이렇게 해서 원희룡 의원님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 나오는 뭐 감금이다, 경호권 발동이다, 또 몸싸움이다, 또 성추행 논란이다, 이걸 보면 과연 이런 대한민국 국회를 보고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또 국민들이 뭘 느끼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 상황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의 원인이 홍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또 선거구제 개편, 이런 부분들은 이 어떻든지 간에 국회가 입법적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고, 하도 싸우니까 선진화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상당 기간을 지정해놓고 논의를 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침대축구처럼 정말 코미디 같은 이유를 대면서 안을 안 내오다가 나중에는 비례대표제를 없애버리자, 이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수처법이든 검경수사권 정리 이렇게 했다가 본인들이 만들어놨던 이런 패스트트랙에 따라서 앞으로 얼마든지 상임위에서 논의를 1년 가까이 할 수 있는데 네네. 이거를 또 온몸으로 막으면서 만약에 이 법을 위반할 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법을 스스로가 만든 걸 다 위반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물론 이런 원인 제공을 하는데 집권 여당이나 다른 정당이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팩스가 되느냐 이메일이다 네. 법적으로 따지면 되는 거죠. 문제가 있다고 그게 치면. 문제가 있으면 불법화 해버리면 되는 거지. 이걸 전면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해놓은 상황은 제가 볼 때 한국당이 요즘 분위기가 많이 이제 지지율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네. 업돼서 그런지 어제의 상황은 크게 실수를 한 것 같다. 명백히 선진화법이라는 이걸 위반함으로써 향후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야당은 뭐 어느 정권이든 여당하고 의견이 같을 수 없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미안하지만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네네. 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합의를 했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준하는 그런 합의를 하자. 근데 네. 합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든 게 소위 말하는 선거법 개혁 특위를 만들었는데 네. 거기서 한국당이 대표분들이 뭐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의견도 이야기하지만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 안 되는 안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왜 다음 4월 총선이면 어쨌든 미리 합의를 하려고 하면 한국당이 동의하면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다면 패스트트랙을 해서 앞으로 1년 동안 협의 합의를 하자라고 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나 야당에 대해서 합의를 일치 안 하고 그들만의 독선적으로 갔다는 건 논리가 안 맞고, 또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도 어떻든 자유한국당이 제일 야당이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대안 제시는 없는 가운데 무조건 비판하고, 그다음에 이게 문재인 정부를 위한다고 하면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면 선진화법도 그러지만 다음 정권에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많은 비난을 하나요? 지금 이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나중에 그 법에 따라서 어느 정권이 권력을 잡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논리로 심판을 한단 말이죠. 아니, 그래서 이거는 어떻든 제일 야당이 갖는 무게감 이걸 가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당이 최근에 일련의 상황 막 공격하고 군검은 이 부분에 과도하게 업이 돼서 지금 선진화법에 명료히 해놨던 아까 말했던 국회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데 따르는 그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죄들이 실제로 심각하고 엄중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을 지금 요즘에 뭐 그냥 유튜브도 그냥 불법이든 아니든 그냥 허위사실 유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당이 자행하고 있는 법적 위반들은요 심대해요.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법적인 문제를 여당이 질겠으면 져야 되는 거예요. 또 헌재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 무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진화법에 있는 이 패스트트랙을 띄는 과정에서 한국당이 보이는 감금이며 의사진행 방해며 그 외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위법 상황은 현직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들은 법적으로 한국당의 책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가 여기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성 더불어
민주당 대표. 네, 안녕하세요. 최상우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모두 인사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해드렸어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여의도 UFC를 통해서 인연을 맺은 지 무려 10개월 가까이 되는데요. 오늘로서 제가 이별을 고하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 좋은 공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혹시 상처 주신 드린 말씀이 있다면 제가 인간성은 아주 좋은데 여의도 FC가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조장했다는 점을 깊이 해주시고 우리 탓이구나. 또 우리 패널 여러분들 많이 부족한데 항상 배려해 주신 분에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밖에서라도 우리 이재익 PD님 참 인간성도 좋고 유머 감독도 뛰어나고 어떤 여의도 UFC가 최고의 프로그램이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네. 직업병의 일환으로 오늘 고향 국제꽃박람회가 개막식이 있습니다. 아, 오늘이에요? 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과 함께 꼭 방문하시면 번전을 뽑으실 겁니다. 수많은 꽃축제가 있지만 그중에 최고죠. 넘버원이죠. 네, 브랜드가 됐죠. 고향.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